안녕하세요, 팝입니다. 지금 옆머리가 떠가지고 옆에 머리를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 빨리 알람 설정 따로 버튼이 여기 없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영상을 바로바로 업로드 즉시 볼 수 있다고 해요. 오늘 어떤 축하할 일이 있느냐. 1년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우리가 맨날 쓰는 카카오톡 여기에 허팝 이모티콘이 생겼습니다. 박수. 아야야야야야야.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모티콘 가가지고 여기서 신규 허파파워 보이시죠? 아니면 그냥 검색에 허팝만 쳐도 나옵니다. 허팝파워 이걸 딱 클릭하셔서 다운을 딱 받으면 되는데 이미 허팝은 돈 주고 샀어요. 자, 이렇게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 캐릭터들이 아주 이렇게 가만히 있는 캐릭터들이 아니고 허팝처럼 아주 말썽 끄러기들이에요. 잘 보세요. 허파파워 마하 띵띵 등등 내 맘 알지? 감사합니다. 아 좋다. 안녕 안녕. 효과음은 허팝이 입으로 직접 낸 거예요. 애들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소리는 없어요. 그래서 드디어 카카오에 허팝이 진출을 했다는 거. 솔직히 카카오 이모티콘이 이 카카오 업계에서도 이 SNS 인터넷 업계에서도 끝판대장급이라서 이 카카오 이모티콘을 넣는 거 자체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 정말 레전드 오브 레전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크리에이트 이모티콘을 집어넣는 그런 건데 일단 캐릭터를 만들고 함께 허팝과 함께 해준 정말 많은 분들 다이아TV부터 시작해서 부즈 카카오TV 허팝연구소 직원분들 특히나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 시청자분들 허팝의 팬분들이 있기에 일단 그러니까 좋아요 가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카카오톡에서 허팝 좋아요 허팝 사랑해요 허팝 오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면 이제 여기서 아주 큰 절을 해야지. 큰 절을 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이모티콘 캐릭터는 허팝 캐릭터입니다. 허팝의 이런 엽기적이고 재미난 것들을 이 캐릭터를 반영해서 허팝 캐릭터를 탄생시켰는데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그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그러고 보면 진짜 허팝 영상이 나와서 이렇게 한지 이제 내일이면 4월 1일이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허팝이 크리에이터가 되겠다고 선언한 이후로 딱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3년이 되는 날에 딱 이렇게 카카오에 허팝 이모 스티커에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아 정말 단칸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재밌는 것들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고등학생들, 20대 대학생들, 20대 후반 엄마 아빠 분들 더 나아가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같이 더 나아가서 외국인 분들 더 나아가서 외계인분들까지 우주선 타고 가면서 허팝 주파수 딱 맞춰서 허팝 영상 허팝 라이브 딱 많이 시청 부탁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치킨 한 마리씩 뜯으시면서 치킨집 사장님이 아주 이 영상 좋아하시겠죠? 허팝 이모티콘을 카카오톡에서 많이 사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 하이루 하이 오이 허팝이다 내 맘 알지?